이번에는 네. 그 1960년 네. 12월 18일 예. 윤석열 대통령을 또 뭐라 하노? 대통령 보는 아 씨. 대통령 보는 거 아니야. 아, 내 자꾸 오빠가 있는 거만 보면 내 정치 못 나오는데. 네. 그 다음에 1962년 범띠 이민생 2월 응. 26일 응. 이 사람 또 누군데? 안철수. 나 이런 거 저거라고 뭐 하지 마. 이 두 분 궁합이 좀 어떤지. 안 맞지? 뭐가 안 맞아요? 이 저기 대통령이 이 사람 안 갖다 버렸나? 왜냐면 이 사람이 작년에 61이었잖아요. 하나의 시작이 출발했는데 올해 62이잖아. 근데 난 항상 얘기해. 2라는 자가 님 긴 사람이지만 6 더하기 2가 8이잖아. 지금 사방팔방 맞겠잖아.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어? 윤석열한테 당한 거야 내가 볼 때는. 안 돼. 대통령이 이 사람이 버린 기다. 두 분 궁합이 안 좋아요? 안 좋다. 이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사장님 보니까 내가 오늘 나보고 구독자 여러분들 나 무식하다. 나 오늘 안철수 생일 처음 알았다. 이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사장님 우리가 간상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들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 턱이 받쳐줘야 된다잖아. 근데 이 양반은 지 입으로도 쪼주지만 이 턱이 있잖아 뒤에. 시작은 잘해 뭔가가. 근데 뒤에 인물이 없다는 건 먹고 지 턱에 노후가 없다 소리다.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잘하는데 근데다가 이 사람은 지가 짙게 넘어간다. 지금 볼게 2월 26일이면. 그러니까 지가 짙게 넘어가고 지 말로 조지고 지가 짓걸 당하는 사람이다. 뭐 머리는 너무 좋은데 있잖아. 이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 천재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. 근데 그 머리를 어느 정도 딱 내리면 되는데 안 내리는 건 뭡니까? 지 욕심에 배가 너무 부르다거든. 근데다가 지 간상에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되게 학교 똑똑한데 나왔나요? 안철수. 머리 똑똑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 딱 간상을 보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더라고. 언니야 안철수는 머리 똑똑하지만 이 뒤에 여기가 받쳐주는 게 없잖아. 여기가 없잖아. 근데다가 얘는 지 그 입으로 다 쪼시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딱 어그러지든지 어그러질 것 같은데. 아 둘이 합이 안 맞는다? 안 맞다. 안 맞다. 그리고 우리 윤석열은 GT잖아 알고 있기로는 범이 그러니까 지가 범을 갖고 있잖아. 조종을 하는데 이 범이 있잖아. 이 지한테 가서 굴복하나. 지 아까 전에 지 머리가 너무 좋은데 안 되지. 이 사람은 말을 듣는 척 하면서도 있잖아. 지가 지 하고 싶은데 다니까 갔다가도 안 되고 갔다가도 안 되고 한다. 철수 씨는 못한다. 향후 미래는 어때 안철수? 저는 내가 볼 때는 맨날 그 지랄일 것 같던데 말매가. 기 나왔다가 또 손잡았다가 지가 지 깨이 넘어가. 너무 머리 깨가지고 조조야. 야는 욕심을 버려야 돼 이 사람은. 해도 배불리 없다 말매. 나 모르는 나 혼자 떨었다 씹었다. 이것도 욕하지 마세요.